주식회사 지사인의 이상엽 대표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그 대표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쪽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어서 아마 조금 보시기는 좀 너무 심플할 겁니다. 네. 우선 저희 지사인의 뜻이 뭐냐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우선 지사인은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직하고 젊은 기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인의 이제 사업 영역은 신규 제조사나 이제 창업 예정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품의 컨설팅이나 유통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을 내가 제조를 하면은 뭐 판매가 잘 되겠다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좀 고도화를 해드리죠.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가 아니면은 이 제품은 어떤 걸 해야 된다라든가 오프라인에 유통을 하려면 뭐 바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컨설팅,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중소 제조사, 그 다음에 공식 수입사들의 제품을 국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해외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분야는 디지털 디바이스 스마트폰 액세서리인데 제가 이 디지털 디바이스하고 스마트폰 액세서리 유통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꼭 이쪽만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하고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위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이 제품은 그래도 판매의 가치가 있다. 향후에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우선은 판매 채널은 뭐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뭐 5대 그 오픈마켓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쇼핑몰, 온라인 디자인샵,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폐쇄몰이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그 채널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현대 엔포인트, 뭐 삼성카드 쇼핑, 뭐 기프티콘, 라운지, 그다음에 멜론 쇼핑,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아 여기 있네요. 국군 복지단이라든가 그러니까 PX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복지물 납품을 하고 이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이 일을 다 할 수 있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는데요. 일이 좀 많습니다. 일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그 우선순위를 놔두고 그 뒷일을 좀 쳐내면서 일을 좀 합니다.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샵 볼륨 유통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브랜드들은 제가 지금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고요. 네. 뭐, 여기서 좀 유명한 거는, 라인 프렌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시겠네요. 좀,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이버드하고 힐링실드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잠깐 설명드리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스가 제 주조 공모기는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거는 저는 무조건 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캔들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저희가 8개 정도 오늘 후원을 해드렸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녹아져 있는 이런 캔들이고 이 제품은 이제 선물로서의 가치나 이런 이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이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약간 특이한 결합식 보조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뭐 랜턴, 그다음에 라인 프렌즈 제품들, 그다음에 블랙박스 제품들, 그리고 이제 이어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BTL 협력사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정섭 세무회계사무소 제 친구입니다. 친구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통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해야 되고 유통을 잘하시는 분이 유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제 자기네 마진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유통이 싫어서 자기네들이 유통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판매를 많이 못하고 그 시장에서 좀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저희 이제 지사인 같은 경우는 유통 경력이 한 11년 정도 되고 오프라인, 온라인, 폐쇄물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유통 채널에서 실무를 담당해 왔었고요. 그 이제 거래 조건이나 제품의 이제 채널들의 요구사항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1인 기업가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수익이 좀 부족하다, 고정 수입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떤 제품이든지 좀 저희가 좀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었습니다. 뭐 너굴리랑 송그림 명함이 있는데 이거를 뭐 스튜디오 HJ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켓에서 한번 팔아보고 싶다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업체들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인데요. 저희는 정직합니다. 왜냐면은 유통이라는 게 현재는 이제 대형 유통사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공용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제품을 가져가고 그 결제를 제대로 안 해주고 판매에 대한 추이도 잘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이 제품은 나가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합니다. 판매가 되면 판매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결제해달라면 결제해달라고 하고 뭐 어떻게 지금 마진이 얼마냐면 마진도 다 공개하고 무조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주인의식이 강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조사를 만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제조사를 제가 처음 찾아가면 제조사가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널 뭘 믿고 제품을 주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직원은 얼마냐? 직원은 몇 명이냐? 매출은 얼마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혼자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한테 주시면은 저는 그 제품, 저는 제가 찍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제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채널은 전부 다 하고요. 제품이 단순히 올려놓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또 제가 보통 유통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매할 수 있게 마케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판매하는 케이블 중에서 약간 고가 케이블이 있습니다. 고가 케이블 같은 경우는 판매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품 페이지만 3, 4번 이상을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들어서 조금 판매가 와서 많이 고마워합니다. 제가 업체들을 만나면은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전문 기업 디자인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랍니다. 감사합니다.